지금 보시는 것은 노란 아나콘다라고 하는데요. 몸을 뱀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만히 있는 노란 아나콘다라서 그런지 그 검은색과 노란색이 약간 섞여 있는. 그 옆에 조금 더 큰데. 얘는 얼굴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 아, 저기 있구나, 가운데. 얘네들이 노란 아나콘다라고 하네. 노란 아나콘다.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돌다 가보면서 움직이는 맞아요, 아나콘다. 위에 써졌어요. 아나콘다! 아나콘다 맞지? 노란 아나콘다라고 써졌어요. 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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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요? 진짜. 돌돌 감다가 멈춰버렸네. 지금 보시는 거는 노란 아나콘다인데요. 얘네들도 거의 남미 쪽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그란 원 안에 예, 머리가 있어요, 얼굴.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은 노란 아나콘다, 옐로우 아나콘다. 아나콘다는 그늘무늬 비단 구렁이와 함께 세계에서 제일 큰 뱀 중 하나입니다. 노란 아나콘다는 아나콘다 중에서 작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길이가 3m에서 4m에 3m에서 4m까지 이른다. 독이 없지만 먹이를 만나면 질식시켜서 한 입에 삼켜버려요. 노랑 아나콘다는 알을 낳지 않고 어미 뱃속에서부터 부화한 후에 한 마리 10마리에서 20마리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사는 지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에 분포하며 새야 작은 포유류, 물고기, 개구리, 거북이를 먹고 살아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세 마리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안 움직여요. 사냥할 때는 또 다르겠죠? 평상시에는 천천히 움직이다. 사냥할 때는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한 번에 목을 감싸서 질식시켜서 죽일 수 있으니까 아마 사냥할 때는 빠를 거예요. 평상시에는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길이가 길어요. 3m에서 4m 정도의 길이라는데 아나콘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네요. 제일 큰 게 아니에요. 혀를 내밀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독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진짜 유리만큼은 좀 청소 좀 해줬으면 펴보면 최소 못해도 한 2m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길이요. 약간 몸이 지렁이
기어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몸이 그렇게 움직이네요. 배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거기가 서로 움직여. 그치.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 한 1m 한 70, 80? 그 정도 돼 보이네. 길이로 봤을 때. 누가 옆에 닿으니까 움찔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